이거?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볼빨간 오춘기 남동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라디오 DJ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프팅 사연을 들으러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을 다루다 보니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딸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효도 선물을 해준다고 리프팅 수술을 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리프팅은 얼굴이 처지거나 주름을 없애거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눈꺼풀이 내려온 것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요즘 저의 고민이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속눈썹이 눈을 찔러 눈물도 자주 나고 자주 시야를 덮어서 걱정이거든요. 그것도 리프팅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50대라고 하셨고 그 정도 나이 때면은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눈썹이 눈을 찔러 눈물도 자주 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지방과 피부를 잘라내고 늘어진 알륨근도 제거를 해서 근육을 제대로 고정하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눈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50, 60대 정도가 되면 눈뿐 아니라 피부 전체적으로도 주름이 많이 지고 처짐이 심해집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리프팅이 바로 미니 리프팅입니다. 최소한의 절개로 흉터도 거의 없고 회복도 빨라서 사실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술이거든요. 네,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지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40대 접어들면서 유전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빛 지방이 계속 쌓이고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빛이 볼록하고 화난 사람처럼 이미지가 변해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 젊은데 충분히 수술로 좋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했는데요. 어떤 수술을 해야 가장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40대 주부님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 눈빛 지방은 사실 나이 상관없이 젊으신 분들도 피부에 따라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연령별로 그 적합한 수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여쭤본 겁니다. 이분에겐 제가 하안검 수술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40대 이상인 분들이 노화가 될 경우에는 지방으로 튀어나온 부분 플러스 눈 아래쪽 살이 처지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밑과 눈밑 팔자주름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눈밑 처짐이 심하지 않다면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우선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직접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봐야지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40대 이후 분들은 미니 리프팅을 하고 나면 만족도가 아주 큰 편입니다. 아까에도 설명드렸듯이 최소한의 흉터, 짧은 회복시간 등의 그 장점이 많은 시술이고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그런 리프팅을 시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DJ식으로 상담도 받고 답변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상담실에서 직접 그 환자분들을 뵙고 하는 거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리프팅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리프팅 문의가 정말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 본 건데 그럼 원장님이 오늘 강력 추천해 주신 DA 미니 리프팅 몇 가지 포인트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최소절개로 인해서 흉터도 최소화되고 회복시간도 빠른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효과가 작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그런 수술이라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